안녕하세요.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서울특별시 직장맘 지원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는 황현숙입니다. 이제 여성들도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일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시대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임신 출산 후에도 계속 직장 생활을 하기에는 너무나 힘들다는 호소가 많습니다. 물론 아이 돌보고 집안일 하는 것만으로도 어려운데 직장까지 다녀야 한다는 건 정말 고단한 일이죠. 내가 아이한테 잘하고 있는 걸까? 정말 그런 회의가 들 때도 있고요. 저도 두 딸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돌아서면서 쏟은 눈물이 상당하니까요. 물론 집안일과 아이 키우는 일을 함께 하는 것도 힘들지만 막상은 직장 안에서 겪는 고충 때문에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렵게 아기를 갖게 돼서 무척 기뻤는데 계약직이 출산휴가까지 쓰려고 하느냐, 알아서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니냐, 육아휴직을 써야 하는 상황인데 우리 회사에서는 아무도 쓴 사람이 없으니 눈치가 보여서 아직도 말을 못하고 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만 맘 놓고 쓸 수 있어도 경력 단절이 되지는 않을 텐데. 이런 말씀들은 직장맘 그리고 예비 직장맘 분들께서 직장맘 지원센터에 자주 호소하시는 고충들입니다. 센터가 2012년 4월 개소한 이후에 지난해 말까지 7천 건이 넘는 상담 요청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직장 내 고충 상담이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둘러싼 고충 상담이 83%입니다. 결국 전체 상담의 70%가량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그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한 직장 내 고충인 셈이죠. 현재 직장맘들에게는 출산휴가 90일, 쌍둥이는 120일을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 그리고 육아휴직은 최대 1년 범위 안에서 유급으로 엄마, 아빠 각각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법적으로 어엿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태아검진휴가, 유산사산휴가, 임신 중 시간 외 근로금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아빠의 달 등 출산 및 육아 관련 제도는 겉으로 보아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더 보완되어야 할 법과 제도도 있고 계약직 같은 사각지대도 남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법 조항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와는 다른 경우가 많다는 점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를 실제로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가를 알려면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숫자와 총 신생아 수를 비교해보면 되는데요. 2013년의 통계를 보면 그해 총 신생아 수는 43만 5,300명이고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여성은 9만 507명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0대 후반이 71%, 30대가 57%가량인 점에 비추어 본다면 적어도 20만 명 이상은 출산휴가 급여를 받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고용보험에서 제외된 공무원 수를 감안하더라도 44만 명 출산에 10만 명이 채 안 되는 출산휴가 사용은 제도의 강력함과는 분명하게 대비돼서 실제 사용은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와는 다른 이러한 현실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바로 사내 눈치법, 즉 법으로 보장된 것과 달리 현실에서는 회사 눈치 보느라 출산휴가를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문제의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직장맘들의 고충을 덜고 경력단절을 예방해서 계속 원하는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기관인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에서는 지난 2월 15일부터 직장맘 전용 콜을 개통하였습니다. 서울시 다산콜 120번으로 전화하여 내선번호 5번을 누르면 직장맘 전용콜 상근 노무사에게 직접 연결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회사에서 눈치가 보인다거나 그만두라는 압력이 있거나 지방발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렇게 기본적인 권리 안내뿐만 아니라 직장맘 각자 상황에 맞는 밀착지원, 그리고 법적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하는 엄마가 행복하면 엄마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그리고 가족 모두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여성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